꿀풀과에 한해살이 뿌린 이것이 들깨풀입니다. 주로 낮은 산이나 들판, 풀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풀입니다. 들깨풀은 8월에서 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이렇게 연한 자주색 입술 모양의 꽃이 촘촘히 이상 모양으로 모여 올망졸망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 들깨풀은 들에서 자라는 들깨를 닮았다 하여 들깨풀이라 불립니다. 들깨풀은 지역에 따라 정약유, 들깨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들깨풀은 4월경에 어린 순을 채취해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들깨풀은 잎과 줄기에 휘발성 기름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성분은 알파투욘과 세스키테르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들깨풀의 생약명은 향여초, 야형계, 오향초이며 주로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고 대장경에 효염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들깨풀을 기침감기와 기관지염, 해열, 해수, 위의 소화 기능을 높이는데 두통,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병, 몸에 난 종기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방에서는 들깨풀 전초를 석제녕 또는 향여초라 하며 감기 애수, 만성 기관지염, 혈리, 코피, 옹저창종, 땀띠 등의 약재로 처방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치액이나 치질, 용종, 대장암, 직장암 등의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에 피가 나오는 것은 항문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변에 피가 나오는 것은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들깨풀은 예로부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인 변혈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들깨풀을 달여 꾸준하게 마시면 출혈 증상을 멈추게 해주는 지혈의 효능이 있어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멎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들깨풀은 장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풀은 세균을 없애고 염증을 잡아주며 기관지에 듣기 좋은 약초로 옛날 감기약이 없던 시절에 유용하게 사용하던 감기와 기관지 치료의 약재였습니다. 들깨풀은 몸의 열을 내려주는 해열의 효능이 있으며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진해와 기관지염, 그리고 두통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들깨풀은 염증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고 몸속에 독을 풀어 종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종기로 인한 부기도 없애줍니다. 들깨풀은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시고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 들깨풀은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평소 몸이 차갑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 그리고 설사나 복통 등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적정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풀 채취는 꽃이 피고 있을 때 꽃을 포함한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면 약효가 좋습니다. 들깨풀
말린 약재 10에서 15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로 천천히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기관지와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멎게 도와줍니다. 습진과 종기의 치료를 위해서는 들깨풀 생풀을 짓지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달인 물로 환부를 자주 씻어주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오늘은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에 좋은 들깨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